2024년 6월 4일 주간 데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뉴스. 오늘은 뉴스가 적습니다. 첫째 뉴스입니다. 청주대학교에서 영어학 전공으로 전임을 뽑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학을 뽑고 있고요. 영어 교육은 제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들 보면 응용 언어학 전공자 우대하고 통번역 우대인데 통번역 중에서도 기계 번역, 인공지능 번역, 교과목 강의 가능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디지털 그리고 최신 트렌드인 딥러닝, 인공지능 뭐 이런 요소들이 같이 추가가 되어 있죠. 방금 트렌드는 발음을 굴리신 겁니까? 트렌드?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건데 이건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뽑지 않았는데 외국 연구비 수주 실적 3천만 원 이상인자. 그러니까 뭐 임용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점수화 되거나 아니면 뭐 임용 과정에서 뭐 수직에 이런 거 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 번 보는데 그 지원 조건에서 이게 딱 박혀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낯섰네요. 뭐 찾으면 또 있었겠죠, 물론. 근데 좀 되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6월 13일까지니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네요. 한 9일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는 또뭐 디지털 인문학 딱 적합하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넓은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문화 콘텐츠에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성대학교에서 한국 문학 기반 콘텐츠로 전임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 실적은 뭐 3편 이상 기본이죠. 네, 강의 경력까지도 명확하게 3학기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창의융합대학의 문화 콘텐츠학과에서 한국 문학 기반 콘텐츠 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문화 콘텐츠 이 영역에 훨씬 가깝긴 한데요. 요즘 뭐 문화 콘텐츠도 디지털을 완전히 뭐 탈피하기 어렵고 오히려 디지털과 많은 부분에서 융합되고 있어서 겸사겸사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6월 17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이 굉장히 빡빡하네요. 화요일날부터 월요일까지면은 딱 7일만 받는다는 거니까. 뭐이 정도야 뭐. 뭐, 그쵸. 예, 여전히 선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좀, 예, 독특하도 한마디 할 만은 하다. 뭐, 이 정도입니다. 재밌는 게 결국은 AI가 확실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창의융합대학 쪽에서도 AI 응용학과에서 AI를 뽑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 쪽에서도 또 추가로 또 뽑고, 뽑고, 뽑고. 몇 년이나 갈까요? AI 타령하는 게. 글쎄요, AI라는 키워드 자체는 뭐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결국 디지털이 대세인 거는 큰 틀에서는 안 변하지 않을까요? 굳이 바뀐다면 바이오 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하긴 또 AI만큼이나 또 이렇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 가능한 그런 그좀 영역 넓은 키워드는 또 당분간 또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융합 한창 할 때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된것 같고, 물론 지금도 융합 많이 하긴 하지만은 정부에서 나온 것이 융합이었다면 AI는 조금 더 약간 뭐 구태여 말하자면 자생적 그런 게좀 강하긴 하네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채용 소식 두 개로 끝!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